자, 이번 강좌에서는 MS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인 윈도우 서버 2008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 엔진에서 윈도우즈 서버 2008 다운로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윈도우 서버 2008 다운로드에 대한 항목을 검색을 한번 해봤고요. 또는 윈도우 2008 평가판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경로가 하나 뜨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로. 첫 번째 경로에 보면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경로에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자,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자, 윈도우 서버 2008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할수 있고요. 자, 언어는 영문판을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86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다운로드 받아놨고, 그럼 뒤로 잠깐 가서 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자, 다운로드 받은 거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자, 윈도우 서버 2008 다운로드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져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게 나와 있고요. 링크가 제공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파일을 제가 데몬 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 삽입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 ISO 파일을 열기 버튼 눌러서 이미지로 링크를 걸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동 실행으로 실행이 설치가 되는데, 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CD에 넣어놨으니까 H 드라이브가 됐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파일을 데몬 툴에서 H 드라이브로 잡혀져 있으면 얘를 설치할 때 자, 버추얼 PC에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PC에다가 기본값으로 Create a New Virtual Machine. 그래서 버추얼 머신의 이름은 Windows 2008. 다음 설치는 Windows 서버 2008. 다음 자, 램은 1기가 정도 주고요. 다음 새로운 버추얼 하드 드라이브 만들고 여러분들 원하신 폴더에다 저장. 마침. 하고 나서요. 자, 액션에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역시 마찬가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옵션에 들어와서 키보드만 오른쪽 알트로 되어 있는 거를 애플리케이션 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됐죠? 그러고 나서 세팅에 들어가서 나머지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하게 되면 현재 제 CD롬에는 아무런 파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이때 CD를 제가 좀 전에 설치해 놓은 피지컬 드라이브인 H 드라이브. 여기 H 드라이브에 운영체제에 들어있잖아요. H 드라이브. 즉 CD를 어떻게 피지컬 드라이브인 H 드라이브를 선택해 놓고 다시 재부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추얼 PC ISO 파일이 H 드라이브로 데모 툴에 의해서 H 드라이브로 잡히고 걔에 의해서 부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치 화면이 진행이 되네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윈도우즈 파일 로드가 다 끝나면 자, 설치가 진행되고요. 자,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버추얼 P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테스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을 직접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값으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요.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언어는 자, 영문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값수 같은 경우는 이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만 코리안으로 잡아놓고요. 자, next에서 install. 그러면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로부터 ISO 파일을 H 드라이브로 잡아놓고 데몬 2레이에서 그 H 드라이브를 여기에 CD로 잡아놓고요. CD로 잡아놓고 H 드라이브로 잡아놓고요. 그거를 사용하게 돼놓고요. 그리고 부팅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CD 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평가판이니까 자 기본 값으로 Next 버튼 눌러서 평가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버튼 눌러서 자 평가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스톨 윈도우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운영체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 2008 스탠다드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읽어보시고요. 동의하고 다음. 자, 그러고 나서 기본값.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잡혀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뭐 드라이브 옵션 버튼 눌러서 예를 들면 뉴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잡아줄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파티션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런 등등등의 작업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저는 기본값으로 다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 윈도우 서버 2008 스탠다드 버전이 설치가 완료가 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강의로 보여드리고 설치 완료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 기본적인 설정 사항이 끝나게 되면 재부팅이 이루어지고요. 재부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두번 정도의 재부팅이 끝나고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고 제일 먼저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나오는 메시지 뜨면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패스워드를 새로운 패스워드로 변경을 해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자, 패스워드를 변경해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윈도우 서버 2008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윈도우 운영체제가 여러분들 그 버추얼 PC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여러분 밖에 있는 운영체제 설치해도 되겠지만 밖에 있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로 쓰시면 되고요. 안에 있는 이 버추얼 PC 안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서버 2008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서버 2008, 저 같은 경우 스탠다드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윈도우 서버 2008 스탠다드 버전에 대한 평가판을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버추얼 PC라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